요즘에 이제 워낙 인터넷 강의도 좋고 뭐 학원들도 워낙 많고 뭐 좋은 강의가 막 널렸잖아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아니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이 무슨 얘기들을 좀 하냐면 이렇게 양과 질의 문제에 있어서 양질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양도 좋고 양도 많아야 되고 질도 좋아야 되는 거 맞는데 너무 여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. 질. 뭔가 더 효율적인 강의, 되게 더 좋은 컨텐츠, 더뭐 퀄리티가 좋은 거,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해. 그래서 뭐말 그대로 설명회 같은 거 열리면 부모님들도 많이 가서 막 들으시고, 또막어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검색도 해보고,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더질 좋은 거고 얼마나 더 최고인 건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봐. 물론 효율적이고 아주 퀄리티 좋은 거 그런 강의 들어야 되고 그런 자료 받아야 되고 다 맞아.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. 일단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검증된 거야. 알았어? 다 검증된 거니까 여러분 다질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야.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애들이 놓치는 게 이건 것 같아. 양. 여러분 강의 열심히 딱 듣고 저랑 같이 시작하는 불꽃 개념 미적분 딱 완강했어. 다 들었어. 여기서 딱 듣고 이해하고 딱 해서 완강 딱 했어. 그래서 성적이 팍 올랐어. 이게 말이 될까? 솔직히? 아니죠. 강의 열심히 딱 듣고 완강했더니 수학 성적이 팍 올랐어요? 야, 그러면 누가 서울대 못 가냐? 다 가지. 그치?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,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, 그래, 이거 어렵지, 미적분. 근데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차근차근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해갈 수 있게 잘 설명해 줄게. 그럼 들으면서 여러분이, 오, 이렇구나, 이렇구나, 이해가 갈 거야. 알겠어? 그거에 저의 역할이고, 그다음 여러분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성적을 올려야 될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진장 열심히 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작업을 해야 돼. 알았죠? 네, 그래서 정말 많이 풀어야 돼. 그럼 이제 이런 것만 물어봐. 선생님 이거 풀까요? 저거 풀까요?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. 그냥 다 풀어. 알았어? 정말 닥치는 데도 다 풀어야 돼. 특히 여러분 지금 아직 이제 수능 이제 뭐야? 물론 이제 인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뒤늦게 공부 시작합니다. 뭐 아니면 뭐 사회생활하다 왔습니다. 이런 분들이 있어.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요 강의는 우리 고1, 고2가 듣는 거잖아. 그렇지? 여러분.